아이폰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아주 어려운 촬영 환경에서 그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카메라다. 니콘의 견고함, 정확성, 신뢰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작가의 만족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나의 가장 든든한 대변. 쓰면 쓸수록 카메라가 니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 제가 니콘을 고집할 수밖에 없어요. 냉정하면서도 그러면서 감성을 갖고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가로 따지면 가장 잘 써지는 펜일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그 니콘을 접하게 된 거는 장롱 카메라였어요. 장롱 안에 이제 니콘 FM 카메라가 있었죠. 이제 물론 아버지가 쓰시던 카메라. 저한테 니콘을 주셨어요. 제가 처음 사진을 한다 그랬었을 때 그게 아마 FM2인가 그럴 거예요. FM2와 아마 50mm 렌즈였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미지에 프랑스로 이제 사진 공부를 떠났죠. 거의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저는 그 카메라 하나로 사진 작업했어요. 이 카메라는 참 튼튼하구나. 아무데나 갖다 굴려도 걱정이 없겠구나. 그래서 작업했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는 카메라는 그냥 오로지 니콘. 그러다 보니까 사진은 곧 니콘이 된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생산되고 있는 그 니콘 DSLR들이 니콘 FM2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거죠.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 가면은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작동을 멈춰요. 그래서 다른 카메라가 다 섰을 때도 내가 가진 니콘이 쓰지 않고 작동을 할 때 옆에 다른 나라에서 온 사진가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니콘이 주는 어떤 신뢰라는 것들은 거의 어떤 제 작업의 어떤 신뢰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치를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부응할 수 있는 민첩함이 필요하고 훌륭한 어떤 표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두 가지 면에 있어서는 니콘 카메라는 저한테 아주 든든한 파트너죠. 색감, 감성, 표현력. 디지털이 흉내도 못 낸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이 카메라들을 만나면서 아 이제 필름을 조금 쉬게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요즘 영화들이 어둡게 찍어지고 보면 현장이 스틸로 찍어내야 되는데 영화를 감도를 올려놓아서 찍어냈을 때 그게 노이즈도 많이 심하지 않고 이 지면에 쓸 수 있을 정도 그 표현이 되는 거는 감이 그건 놀라워요, 사실. 유럽 명문구단을 가보면 프로구단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육성하는 그 작은 아이들, 유소년 축구 클럽들도 굉장히 탄탄해요. 니콘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포지션에서의 실력들은 이제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라인업이 좋은 거죠.
DSLR로 넘어와서는 지금 여기 제 옆에 있는 이 반딧불이 사진이 아주 이제 그 니콘이 저를 살려준 좋은 케이스인데, 어느 날 제가 반딧불이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다른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거든. 아, 진짜 나의 모든 상상과 실력을 동원해서 찍는데 안 찍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그 숲에 거의 같은 시간대 밤에, 말하자면 이제 니콘 D3를 들고 갔죠. 그랬더니 오, 얘는 사진이 찍히는 거야. 반딧불이가 찍힌 화상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 기쁨은 사실은 말도 못했죠. 최근의 작업들, 연화지정, 그래서 이제 그 동티벳 그 작업인데요. 거기에는 주로 이제 여자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생활을 하시는데, 겨울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골이 이렇게 연꽃같이 터지면서 어려운 삶을 이렇게 거기에서 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얼굴을 클로즈업 해야 했어요. 그래서 장시간 있다 야외에 노출을 하고 또 정확한 포커싱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순간 안에서 니콘이 아주 정확히 그런 것들을 짚어주고 그 추위에서 버틸 수 있게 해줬던 것들. 거침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녀의 전도연 개인 단독 캐릭터 포스터, 그거는 지금 들고 있는 이 조합이 아니면은 불가능했을 그 포스터예요. 그 초점 잃은 전도연 씨의 눈동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른 부분들은 아주 딱 원하는 만큼의 포커스 아웃을 표현해줘서 이 조합으로 그 포스터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밝은 렌즈를 니콘에서 많이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존에 우리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24mm라든가 그런 아주 그 넓은 광각 렌즈에서 F1.4라는 그런 놀라운 조리개 수치를 실현을 했기 때문에, 실내 촬영 같은 데서 그런 렌즈를 사용하면은 도저히 찍을 수 없는 거를 찍어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촬영한 그 유목민들의 포트레이트는 대부분 그런 니콘의 밝은 렌즈를 사용한 거예요. 그 덕분에 아주 좋은 포트레이트 작품들을 많이 찍을 수가 있었어요. 블랙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클럽이나 이런 데서 보라색 빛 띄고, 그거를 도저히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기존까지. 그랬다가 이 카메라 D3X를 만나면서 그게 되더라고요. 내가 노출이 안 나올 것 같은 범위의 그 어두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완벽하게 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색감, 분위기, 모든 것들을 다 잡아주더라고요. 표지 모델이 차승원 씨였는데, 배우. 야, 이 사람을 한 카트로, 또 한 카트로의 얼굴 세 개를 이렇게 딱, 한마디로 예전에 필름 시절에 얘기하면 다중 노출을 하고 싶었었어요.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사실. 다중 노출을 하면 노출을 어떻게 어떻게 맞춰야 될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니콘의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카트로 성공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아, 이거 포토샵이지?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한 카트다. 그건 니콘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책 작업을 하면서 그 모델이 돼본 경험이 없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야말로 서민들. 그러다 보니까 큰 카메라에 큰 렌즈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작고 퀄리티가 보장이 돼야만 하는 카메라가 필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D5000으로 작업을 다 했죠. 그래서 나온 책이 이병진의 헌책이에요. 새로 나오는 D4라든가 D800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제가 한번 살펴본 결과 아마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3600만 화소이지만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 중에 렌즈의 특성이라든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또 화소수는 무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런 니콘에는 이제 아주 긴 역사였던 좋은 렌즈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조합적으로. 이제는 포토그래퍼
뭔가 정사진과 동사진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동영상 작업을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대가 엄청 크죠. 1800 같은 기종에 대해서는. 또 나에게 어떤 다른 감동을 줄지. 너무 향상된 게 너무 많아서. 그러면서도 이게 딱 잡히는 게 틀린 겁니다. 별거 아닌 그 배려가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사실 얘만으로도 난 충분한데 나왔잖아요. 사람 마음이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기로 니콘은 정말 외길을 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진가 입장에서도 그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카메라를 연구 개발해서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니콘, 그 얼마나 믿음이 가겠어요. 남태지방, 극지방 이런 여러 가지 촬영 환경에서 높은 신뢰성, 튼튼함 이런 거 가지고 언제나 촬영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나의 동반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그것을 맞이하고 그래가지고 또 필드에 나가서 그 어떤 소망들, 꿈들을 담고 하는 그런 설레임도 있고 또 가족의 맞이하는 어떤 환생의 설레임이 존재. 사진으로 인생을 정하고 돌아올 때 그때도 니콘 카메라가 제 옆에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의 강재훈의 인생을 같이 개척해 나가는 개척자라고 해요. 나의 생각을 가장 가감 없이 표현해주는 나의 가장 든든한 대가인. 그냥 19년을 같이 했기 때문에요, 니콘은. 베스트 프렌드 같은, 배신할래야 배신할 수 없는 어릴 적 친구 같은 그런 의미죠, 저한테. 어떤 사진을 찍더라도 항상 그건 니콘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창이다. 세상을 보는 눈이다. 가장 믿고 따르는 녀석을 곁에 두잖아요. 한마디로 오른팔. 저의 오른팔. 니콘이죠.